안녕하세요. PGA 클래식 골프의 미치다 오길우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원에 힘입어서 제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 골프학교 채널이 구독자 9만 명을 넘었습니다. 와우. 이제 10만 명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데요.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대 발표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뭐 또 이렇게 말해놓고 별거 아닌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생각났던 거 참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판도라 시리즈로 굉장히 많이 끌고 왔었잖아요. 이제는 영상 색깔을 확 바꿀 겁니다. 어떻게? 바람돌이 레슨. 알아듣는 분이 계실까 모르겠네요. 바람돌이라는 캐릭터를 아는 분들은 최소한 30대 말에서 40대, 50대까지 가겠죠. 하루에 한 가지 바람돌이 선물. 이 가사 다 기억하시죠? 하루에 한 가지를 드리는데 지금까지는 이 레슨을 하다 보면 또 이욕심도 생기고 조욕심도 생기면서 다양한 레슨을 드리려고 했는데 딱 하나씩의 주제를 심플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슨 시간이 보통 10분이 다 넘어가죠. 10분, 15분, 많게는 20분까지 가는데 가급적 7분에서 10분, 10분 넘어도 11분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가급적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간단하게 보고 연습할 수 있는 그 주제로 가고요. 그리고 2019년도 옥스윙이라고 해서 옥스윙에 대한 레슨을 진행을 할 텐데 처음부터 차근차근 최근에 새로 구독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들어온 분들이 도대체 뭐부터 봐야 되지?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따라하게 되면 옥스윙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주제를 잡고 가겠지만 예전과 다르게 딱 한 가지를 잡아서 늘어지지 않게 아주 심플하고 임팩트 있게 레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옥스윙 셋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까지 했던 레슨들 알고 계신 분들은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은 처음 본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알고 있지만 좋아 내가 지금 뭐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처음부터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이것부터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시간 옥스윙 셋업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옥 골프학교. 네 오늘부터는 옥스윙 실전 배우기입니다. 옥스윙 오리지널이 시작이 됐는데 그 이론적인 부분은요 옥스윙 판도라에 가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도라 시리즈 가서 꼭 보시면 되고요. 옥스윙 셋업은 무조건 드라이버 기준으로 공이 가운데 놓여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도 판도라에 가서 확인하세요. 공은 가운데 두세요. 그리고 그립은 손가락 그립을 잡습니다. 제가 그립 판도라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렸죠. 그래서 옥 그립에 대해서 설명을 이미 드렸어요. 그래서 양 핑거 그립을 잡고요. 그리고 인터락킹 하는 분들은 바로 오버래핑으로 잡으십시오. 그래서 풀 오버래핑도 좋고 세미 오버래핑도 좋으니까 오버래핑을 해야 손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셋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를 칠 때 공을 빼고 공은 가운데 그리고 그립은 양 손가락으로 잡는 그래서 손가락으로 잡았을 때 이미 손바닥이 이렇게 뜬 상태죠. 그 상태에서 똑바로 보는 거죠. 그리고 셋업을 했을 때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하죠? 사이드 블로우죠. 사이드 블로우를 하기 때문에 공을 가운데다 두고 손가락으로 잡고 머리는 살짝 물론 이렇게 보는 거는 나중에 이제 똑딱 볼 들어갈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무조건 여러분들은 유연성이 안 돼요. 똑바로 들어서 내려올 수 있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무슨 연습을 하시냐면 공은 가운데 그립은 손가락 그립 이때 중요한 부분은 공이 가운데 있다고 해서 손이 가운데 있거나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핸드 포워드 프레스 또는 핸드 퍼스트 이렇게 하면 클럽 페이스가 열리죠. 그래서 반드시 닫아놓고 클럽 페이스는 타겟을 향하는 모양으로 해놓고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옥스윙 셋업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부분 뭐예요? 머리가 약간 기울어야 돼요. 약간.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기울어야 합니다. 제가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약간 기운 상태. 공은 센터, 그 다음에 클럽 페이스는 스퀘어 만들어 놓고 핸드 퍼스트 하면 열리죠? 이렇게 열리게 두면 안 되고 똑같이 스퀘어 다시 만들어 놓고 놓으면 또 열리고 놓으면 열리지만 스퀘어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셋업하고 그 다음에 오른팔꿈치 약간 안으로 붙이고 그리고 머리는 약간 기울이고 그리고 어떻게 치는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치고 싶은 대로 그냥 치십시오. 그러면 이 셋업을 하게 되면 옥스윙은 무조건
훅이나 드로우가 나게 되어 있으니까 뭐 의식하지 말고 그냥 쳐보세요. 다시 놓고 공 가운데,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열리니까 핸드 퍼스트 하면 열리거든요. 공이 가운데로 왔기 때문에 닫아 놓고 스퀘어 만들어 놓고 잡고, 그 다음 팔꿈치 약간 안쪽으로 붙인다는 느낌, 그 머리는 위에서 내려보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그리고 저 쳤다가 또 이렇게 때리는 형태로 계속 연습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옥스윙 셋업이에요. 그래서 두게 되면 옥스윙 오리지널 1탄, 공은 가운데, 그리고 드라이버를 놨을 때 핸드 퍼스트, 이때 열리죠. 그러면 약간 닫아놓고 이렇게 열릴 거예요. 그래도 닫아놓고 잡는 거죠. 그리고 팔꿈치는 약간 붙인 상태에서 잡고 머리는 뒤로 비스듬히, 이 상태로 잡는 게 옥스윙 셋업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아이언 셋업으로 들어갑니다. 아이언 셋업은 드라이버님이 공이 가운데인데 이깟 아이언 따위가, 아이언은 7번 아이언 기준으로 처음에 연습할 때는요, 공이 오른발 안쪽까지 옵니다. 물론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는 드라이버의 공 위치와 오른발 중간쯤 둬야 된다고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땐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오른발 안쪽에다 둡니다. 이때도 예전에 뭐 놨을 때는 딱 핸드 퍼스트 하면 이렇게 열리거든요. 이것도 닫아놓은 상태, 일자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립을 잡습니다. 마찬가지 오른 팔꿈치 약간 붙인다는 느낌, 그리고 머리도 약간 비스듬히, 이게 옥스윙의 셋업이에요. 다시 갑니다. 자, 공은 오른발 안쪽, 그 다음에 클럽 페이스는 스퀘어로 맞춘 상태에서 딱 잡으면 열리게 되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스퀘어로 만들어 놓고 완전히 닫힌 느낌이죠. 그럼 팔꿈치 붙이고, 그다음 머리는 약간 뒤쪽, 그리고 쳤을 때 오른손 젖혀 털어. 그러면 이것도 그냥 자연스레 훅이나 드로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타격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쳤는데 공이 우측으로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언제냐면, 자, 클럽 페이스 닫아 놓으세요. 핸드 퍼스트 열리니까 이걸 닫아 놓고 잡으세요. 그리고 붙이세요. 머리 뒤에다 놓고 치수했는데 백스윙을 딱 들고 치면 머리가 약간 기울어 있기 때문에 이걸 편하게 이렇게 보거든요. 열어서. 그게 아니라 똑같이 닫힌 느낌, 완전히 닫힌 느낌, 오히려 심지어 더 닫혀서 들어오는 느낌, 클럽 페이스가 완전 막 이렇게 되는 느낌도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치는 연습, 늘 이때 구질이 왼쪽으로 감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옥스윙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아이언 몇 개만 치고, 공은, 아이언은 완전 오른발 안쪽, 오른발 앞꿈치가 아니라 그냥 안쪽에 딱 붙인 상태, 클럽 페이스를 일단 타겟에 맞춰놓고 손을 당기면 이렇게 열리죠. 그런데 스퀘어를 맞춘 상태에서 손 핸드 포워드 프레스, 그럼 완전 닫힌 느낌, 옛날에 트러블 샷 할 때랑 같은 느낌이죠. 이 상태, 그 다음 팔꿈치 붙이고 머리는 약간 공 옆쪽을 보는 그런 액션을 취해주고, 이 상태에서 쳐주면 공 똑바로 가다가 이렇게 좌측으로 휘는 그러한 구질이 나옵니다. 이게 옥스윙 셋업입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 옥스윙 2019 또는 옥스윙 오리지널 그 첫 시간 셋업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요, 욕심내지 마세요. 그리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물론 전에 판도라 시리즈는 꼭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레슨 보지 않은 분은 골프 그만두세요 라고 했던 그런 파격적인 제목도 있었는데 그러한 내용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재생 목록에 반드시 보셔야 하는 목록으로 묶어서 이론적인 바탕이 되는 부분은 묶어 놓을 테니까 꼭 보시고 오늘부터 하나씩만 따라 하세요. 오늘은 옥스윙 셋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요한 기술에 대해서 레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프의 미치다 이병호 골프학교의 오기루였습니다. 절대 구독!